아니 뭐 이제 또 이제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낙찰 받았는데 3일 뒤에 이제 그 파시고 발끝 난 거죠? 아니죠. 어떤 거예요 그럼?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린벨트 해제 샀는데 사자마자 바로 발표가 난 거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저기 서울 정무현이라고 저기 화장장 있는데 거기 옆에 보면 대제리라고 있습니다. 거기 파시 경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보다가 물건을 찾고 나서 아침에 그 고향지원 가는 길에 구포발역에서 제 스승이 만나서 거기서 만나서 택시 타고 그 앞에 가서 밭을 한번 또 째려보고 그리고 고향지원 가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기분 좋다고 점심 먹고 밭이니까 농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농지 취득 장려금을 받아야 돼서 고향 시청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일단 농지증 신청하고 그리고 또 가는 길에 그거 들렀다가 한번더 보고 가자고 딱 갔더니 거기 집터가 남아 있는 거예요. 집터가. 그러면 그린벨트인데 집이 지었을 때 주택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땡 잡았다. 이거 집 지을 수 있겠구나. 땡 잡았다. 그리고 좋다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3일 뒤에 신문 기사가 난 거예요. 대자리 그린벨트 해제된다는 그게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2천인가 3천에 받았는데 그게 5억 주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이랬으면 줬잖아요. 근데 3일 뒤에 딱 발표하고 나니까 바로 취하가 되죠. 그쵸, 취하게 되겠죠, 예, 취하 그쵸. 되죠. 원래 낙찰 받고 취하시키려고 그러면 낙찰자의 동의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강제경매하고는 필요한데 이미 경매는 원래 있어야 되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만 말소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라서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때 지금도 좀 그래요. 진짜 이거 조금만 일주일만 더 늦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주일 동안 그죠? 이기가 받으니까. 그죠? 허가만 떨어지고 그니까 나서도. 야 진짜 아쉽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책에 보니까 네. 이제 경매를 워낙 수도 없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입찰 가격으로 매수인의 심리를 알수 있다라고 쓰셨더라고요. 입찰 가격 어떻게 심리를 알수 있을까요? 처음에 이사님을 따라서 법원에 가고 나서 법원에 경매에서 이사님이 시키신 게딱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가서 낙찰 입찰 결과 적는 거하고 사건 기록 보는 거. 입찰 결과를 적을 때 저는 그때 낙찰가 얼마, 몇 명이 입찰, 누가 낙찰받고 그때는 집안 주소 집안까지 다 불러줬어요. 근데 지금은 뭐 개인정보 보호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게 다안 불러주더라고. 그러면 낙찰자의 집원 주소까지 다 적고 나면 거기서 낙찰자 이름 불러주잖아요. 그럼 낙찰자 이름이 뭐 등기부 내역에 보면 거기에 채권자들 이름이 있죠. 그럼 채권자들 이름이 있어. 거기서 채권자가 채권자면 그 채권자가 낙찰받았다는 걸 생각하고 그럼 가격이 높을 거 아닙니까? 가격이 높은 게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가격이 높다고 너무 높게 샀다고. 근데 채권자가 샀으면 그 사람은 자기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가격을 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매 비용 제하고 선순위 채권자들 다 받아가고 본인이 받은 가격 변제받을 가격까지 합치면 낙찰가가 높죠. 그러면 그런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낙찰 받았다. 또 하나는 소유자가 낙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소유자는 낙찰받으면 보증금을 뜯긴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소유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채무자겸 소유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서 빌린 채무자 겸 소유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채무자 겸 소유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빚 보증만 서준 물상 보증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보증만 해서 담보만 제공했던 그 소유자는 낙찰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가끔 소유자가 낙찰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부동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써요. 아. 그리고 채무 변제할 금액까지 쓰기 때문에 네.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차인들이 낙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들 보증금까지 전부 다 배당받은 금액까지 쓰기 때문에 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임차인은 하게 되면 상계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자기가 받을 금액에서 그러니까 낙찰가에서 자기가 배당받을 금액을 빼고 네. 나머지 금액만 잔금을 치르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인 때문에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순위가 밀려가지고 네. 내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낙찰 받으면 그게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내죠. 다 내죠. 그래서 상계가 안 되는 거죠? 상계는 안 되죠. 근데 그렇더라도 네. 나중에 그 부동산이 네. 오를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면 아, 그쵸, 그쵸. 그러면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본인이 손해본 가격 이상으로 네.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멘토님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시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단순하게 뭐 가격을 옮겨줬고 따라다닌다고 해서 뭐 경매 실력이 막 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네. 경매 공부를 어떻게 얼마나 하신 거예요? 처음에 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네. 딱 책 두 권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경매 책이 별로 없었는데 네. 근데 뭐 신동훈 박사님인가 그분이 쓰신 이틀이면 경매 박스 책 하나하고 네. 그다음에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임대차 보호법 해설 이제 딱 두 권 읽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읽는데 이틀이면 경매 박사는 3일 걸리고요. 네. 임대차 보호법 해설은 두 달 걸리더라고요. 모르니까 안 넘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읽고 이런 공부는 끝.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법원 기록 보고 네. 그리고 법원에 있는 서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사 신청과에 가면 경매 신청서부터 취하서까지 한 60개에서 100개 정도 돼요. 서식을 전부 다 갖다 익히래요. 그래서 전부 다 익혔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서류 만들 때 옆에 와서 보고 하라고 얘기를 쓰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다 서류는 다 했는데 네. 한 번은 어떤 서류 하라고 해서 써서 드렸더니 박박 찢어버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첫 단락에서 첫 글자를 안 띄었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네. 판사님들이 첫 단락 안 띈 거를 싫어하신대요. 띄라고 그러셔 띄었어요. 네. 막 힘들게 하셨는데 네. 그러고 나서 법원에 가면 민사신청과에 뭐 감유라든가 가처분 아니면 소송 이런 것들 교부 서식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 갔다가 가서 복사 좀 해오래요. 쓰신다고 저도 보고 그래서 복사하러 갔더니 물어봤더니 복사를 할 수가 없대요. 열받잖아요. 네. 그래서 가서 하루에 두 페이지씩 써왔습니다. 야. 써다가 그거 가지고 또 타이핑 치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그 자리에서 써서 공부한다는 게 참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엄청 노력하셨네요 정말. 아니 선생님이 하라면 해야죠 뭐. 아. 어쩔 수 없죠 뭐. 정말 근데 그렇게 딱 하시고 나니까 네. 경매 실력이 확 이제 뛰시던가요? 어땠어요? 느는 거는 몰라요. 네. 근데 나중에 네. 물건을 보니까 그때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법원 기록 보면서 네. 그리고 경매 정보지 같은 거 보면서 네. 그 법원만 일단은 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부지원 많이 다녔는데 네. 서부지원에 나온 물건은 1번부터 끝번까지 100개는 100개 1부터 네. 100까지 전부 다 봤어요. 전부 다. 그러면 한 달 지나고 유찰된 것들은 또 한 달 지나면 또 나오고 그렇죠. 또 신건들이 붙잖아요. 그러면 네. 또 신건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나중에 계속 연결되다 보면 이게 쌓이고 쌓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느 동네 물건이 좋다. 어떤 아파트는 얼마에 팔리고 나중에 얼마에 팔리더라. 네.
그러니까 이런 공부는 지금은 거의 하지 않지만 네. 새로운 뭐 소식이라는 게 나오면 네. 그건 갖다 보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은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라고 그러니까 네. 경매만 공부하고 네. 뭐 요새 특수물건이라고 얘기를 네. 하죠. 그러니까 특수물건은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왜냐하면 조금 어려운 물건이다. 그리고 대출이 잘 안 나온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방금 말씀하신 특수물건, 좀 어려운 물건이라고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들을 얘기하는 뭐, 걸까요? 네. 유치권이라든가 네. 뭐 있는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법정지상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요새 네. 특수물건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미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고요. 네. 뭐 블로그라든가 어디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겁나서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나면 그때 눈에 보입니다. 그때 하셔도 늦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물건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역세권에 소형 아파트가 떨어지는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IMF도 없었고요. 네. 모기지 사태 때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오르고요. 그리고 내가 높게 낙찰 받아도 그 낙찰가가 시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고가라고 그러죠. 네. 그 신고가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제 뭐 3억에 살려고 했다가 30억에 샀다라는 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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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이제 영화나 더 썼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 실제로 이제 그 영화나 더 썼을 경우에 네. 뭐 실제로 보신 사례는 혹시 있으신가요? 현장에서 영화나 더 써가지고 누가 좀 그랬던 영화나 더 쓴 건 아니고 네.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네. 얘기 있죠. 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네. 당일날 입찰을 두 개를 들어가요. 네. 두 개를 들어갔는데 아는 형님이 저쪽에서 말을 시키더라고요. 네. 근데 쓰다 보니까 네. 두 개를 바꿨었어요. 아, 가격을? 네, 네 바꿨었어요. 네. 근데 하나는 높게 쓰고요. 네. 하나는 최저가보다, 네. 최저 매각가보다 네. 낮게 썼기 때문에 하나는 무효처리 되고, 네. 하나는 높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는 낙찰가 됐잖아요. 네. 어떻게 해요? 불어가신 척 했는데, 네. 안 받아들여져요. 왜냐면 이건 낙찰자의 실수잖아요. 네. 실수는 받아들여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 하나 더 쓰는 것도 네. 같은 맥락인데 영 하나 더 쓰는 것도 네. 입찰자의 실수잖아요. 네. 인정을 안 해줘요. 대부분 판례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떠셨어요? 그거? 200만 원, 보증금 200만 원이지만 날렸습니다. 아, 그냥 포기하셨군요. 예, 포기하고 뭐 그랬죠. 아팠죠.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근데 다른 물건으로 네. 만회를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아, 네. 그래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저도 카페에서 야생형 실전경매 카페에서 기초방 강의할 때 네. 제가 모의 경매를 하거든요. 네. 하면 그때 입찰가를 쓰면서 할 때 수강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틀릴 것 같으면 네.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컴퓨터로 작성해서 오시라고. 그러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흔들리진 네. 않잖아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군중심리 때문에 가격이 다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쵸, 그쵸. 입찰표 쓸 때. 네. 그러니까 내가 입찰하러 갔는데 다 내 물건만 입찰하러 온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내 가격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네, 그쵸. 바꾸고 싶어.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네. 이러다 실수한 경우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인터넷에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서 아예 타이핑을 쳐서 가면 이거는 네. 틀리질 않잖아요. 네. 그 방법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한 경우는 있습니다. 요새 네. 영 하나 더 써서 뭐 10억, 20억 네. 더 쓰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영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인정 안 해줍니다. 뭐 그 이제 수도 없이 많은 경매를 하시면서 그래도 뭐 아직까지 경매 하시면 좀 두려운 거 혹시 이런 것도 있으세요? 두려운 게 없다 그러면 거짓말인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제 뒤에는 네. 버팀목 같은 스승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를 쳐도 네. 막아주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도 있기 때문에 겁을 상실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그냥 막 합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경륜 배우고 나면 이것도 법이라고 예전에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이게 피하거나 막거나 했는데 지금은 경매 배우고 나서는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권투 선수들이 가드 올리죠. 똑같이 가드 올리고 받아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버팀목 있다는 게 진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해결 못할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요. 이 책에서 이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된다. 약간 임차인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차 보증, 그러니까 전세금이 아니면 보증금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게는 몇천부터 몇십억까지 있는데 그거 보장 받으시려고 그러면 확정일자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임차 보증금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이라 그걸 돌려받으려고 그러면 그건 재판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지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근저당이나 뭐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경매 넣을 수 있고 그 계약서만 있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근저당 같이 물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권이 되는 건 아니고 물권화가 되는 건데 이만큼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요새 보증금이 몇천 몇십억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전세권으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세권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이 설정할 때는 등록세가 그 금액의 1000분의 20이에요. 거기다 뭐 법무사 비용 쓰고 뭐하고 그러면 뭐 많게는 몇 배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확정일자는 단돈 600원이에요. 600원으로 내 재산을 물건을 대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거로 돈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 전세권은 배당받을 때 건물에서만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건물에서만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러면 절반밖에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확정일자는 전부 다 토지 건물 전부 다 배당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세권은 소유자가 동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담보권이다 보니까 등기부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 담보 가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확정일자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안 하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돈 아깝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가장 좋은 거니까 무조건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 받으십시오. 그렇죠. 최소한 이제 뭐 확정일자 뭐 신고 어렵지도 않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최소한 이거 받아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경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물건의 시세를 제대로 조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뭐 시세를 조사할 때 뭐 노하우라든지 뭐 주의해야 될 거 있고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법원에서 물건을 보면 거기에 면적이 나오잖아요.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나오는데 뭐 49제곱미터, 뭐 60제곱미터 나오는데 그거는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분양 면적, 공급 면적, 그러니까 뭐 34평형, 25평형 이거는 분양 면적이기 때문에 두 개 차이가 틀립니다. 잘못해서 59제곱미터인데 그것을 공급 면적으로 생각하고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을 가서 보면 대부분 그 동향에 따라서 층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동에 10층인데도
10층 1호하고, 그러니까 1000 1호하고, 1000 2호하고, 1003호하고, 1004호하고, 네.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전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틀려요. 그리고 중개업소에서 가셔서 시세 파악하실 때, 네. 가서 나 입찰한, 그러니까 시세 조사하러 온 것 같이 얘기 안 하고, 네. 경매 때문에 온 것 같이 얘기 안 하고, 네. 뭐 이것저것 물어봐요. 돌려서 얘기하고, 네. 뭐 얘기합니다. 네. 근데 우리 이마에는 경매라고 써 있어요. 경매라고 써 있다고요. 요새 네. 모자 보면 이렇게 뭐 대장, 사장 써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마에 경매라고 써 있어요. 네. 근데 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그 서비스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는 얼굴로 대답을 다 해줘요. 네. 근데 뒤돌아서 갈 때 뒤에서 대고 손가락질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경매하는 인간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세 제대로 안 알려주잖아요. 네.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요. 네. 경매 정보지 가지고 가셔서, 네. 딱, 한가위 시간에 가셔서, 네. 저 이것 때문에 왔는데, 네. 이거 얼마예요? 그냥 대놓고 물어보세요. 다른 분들이 뭐, 태클 거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가셔서, 그냥, 얼마예요? 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얼마입니까? 네. 네. 그 대신에 신건일 때,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 네. 그때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좋은 물건,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유찰되면 네. 이미 100명, 1000명이 아니고 만 명이 왔다 갔어요. 아... 그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가서 다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이미 저기서 걸어올 때 아, 저 경매 때문에 시세 파악하러 오는 사람들 네. 다 티가 나요. 네. 이마에 경매라고 써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티가 나요. 네. 티가 나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 네. 속으로 피식피식 웃으면서 네. 어, 저 멘트들이 똑같네. 어느 학원에서 왔나 봐. 똑같은가 얘기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신권에 가면 그분들도 네. 경매를 하시지만 중개업소에도 경매를 하시지만 그분들하고 정보 교류도 되는 거고요. 하기 때문에 가서 알려달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중개업소 가면 네. 뭐라 그래요. 네. 처음에 가면 되게 뭐라 그래요. 네. 뭐 하러 왔냐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중개업소 한 집 건너면 또 부동산이에요. 네. 중개업소예요. 그럼 네. 이 집 가시면 돼요. 두 번째 집 가시면 돼요. 네. 그랬다가 여기서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얘기 안 해줘요. 그럼 네. 옆집 가요. 네. 옆집 가시는데 원래 현장 갈 때는 가서 시세 조사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가시기 전에 네. 손품부터 파세요. 그러니까 요새는 좋은 사이트들 많잖아요. 네. 거기 시세 다 나오고 그다음에 네. 실거래가 나오면 거기서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파악한 게 손품 판 게 맞는지 네. 여기 이 중개업소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확인하면 물어보면 답을 해주잖아요. 근데 네. 또 틀려요. 안 맞아요. 네. 그럼 안 맞는 이유 확인하고 이 중개업소 사장님도 입찰 들어가려고 네. 그냥 그 중개업소 사장님이 본인 입찰 들어가냐 아니면 손님 해가지고 입찰 들어 요새 매수자들이 많이 하니까 네, 그쵸, 그쵸. 입찰 들어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시세를 제대로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조금 틀리게 얘기해 준다 하시면 어? 저 사장님도 입찰 들어가려나 보네? 안 되겠네. 경쟁자네? 한 집 건너 옆집 갔어요. 네. 여기서 제대로 안 알려줘요. 네. 근데 옆집 갔더니 알려줘요. 네. 전 제대로 알려준 이 집하고만 거래합니다. 오. 아, 그러면은 그, 거래라는 건 낯차 받았을 때 뭐 전세나 월세 이런 걸. 그런 건 조금 멤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친해놓으면 요새는 공동 거래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공동 중개 많이 하니까 그분들 하셔도 되고, 뭐, 딴 데 가셔도 되긴 한데 일단은 원래 초보자분들은 네. 중개업소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힘들죠. 막 가슴이 막 떨리고, 네. 뭐, 또 사장님들이 뭐 나한테 뭐 거짓말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막 떨리고 그러잖아요. 네. 떨리고 그래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 네. 겁나게 떨려요. 지금도 네. 떨려요. 네. 떨리는데 가면 네. 떨리면 네. 뭐 하잖아요. 근데 나하고 코드가 맞고 잘 하는 그쪽 사장님들하고 친해지면 네. 옆에 사장님들도 친해져요. 앉아 있으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인사하고 다음에 이 집도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